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이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옷을 정성스럽게 꾸며보고 서툴지만 요리에도 도전해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농협동연수원이 실시한 2018 농촌 청소년 어울림 여름 캠프인데요. 이번 캠프에는 전북 전남 지역의 중고교생과 멘토 대학생 등 80명이 참석해 마케팅 전문가, 건축가, 스포츠맨 등 여러 직업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로 탐색 캠프인 만큼 진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장점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장점을 적어보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특강과 국립고궁박물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촌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를 합니다. 저희 도농협동연수원에서는 내년에도 이와 같은 캠프를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은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에 제철 과일 포도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농협이 포도를 먹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자는 의미로 2018 포도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협과 사단법인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가 지난 8일 KTX 대전역에서 2018 포도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 대표 포도 브랜드와 품종 소개를 비롯해 포도와 포도즙 등을 맛볼 수 있게 준비하고 포도를 활용한 레시피 등을 홍보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농협 이야기를 픽해보는 NH 톡픽 시간인데요. 요즘 내 손안의 은행 스마트뱅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NH 스마트뱅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전략팀 정지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정지혜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스마트금융부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연간 목표로 세웠던 스마트뱅킹 실이용 고객 60만 명 목표를 7월 초에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스마트뱅킹의 경우 이미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년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같은데요. 스마트금융부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연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나요? 네, 연초부터 스마트뱅킹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고요. 영업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영업점 직원분들의 노력과 정성에 의해서 조기 목표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영업점 현장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군요. 네, NH 스마트뱅킹의 가입자 수가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농축협 합산까지 해서 1,4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대단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NH 스마트뱅킹의 인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스마트뱅킹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제한 등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하게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간편뱅킹 서비스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액거래 시에도 인증서, 보안카드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서 인증서, 보안카드 없이 비밀번호 6자리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평소에 NH 스마트뱅킹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간편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가입 상품이 늘면서 정말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편리성을 최대화한 NH 스마트뱅킹의 인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거고 또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야 될 텐데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도 고객과 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포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연내 스마트뱅킹 실 이용 고객 1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2월 초 오픈을 목표로 통합 스마트뱅킹 앱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내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또 12월 초에 통합 스마트뱅킹 앱을 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디지털 금융 트렌드의 변화로 하나의 앱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통합 스마트뱅킹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통합 스마트뱅킹은 NH 스마트뱅킹 외에 금융상품 마켓, 퇴직연금, 스마트 인증, 스마트 알림 등 총 5개 앱이 통합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적시에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중심의 UI, UX로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또한 AI 챗봇, 음성인식, 키보드 뱅킹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을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스마트뱅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늘 NH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전략팀 정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로컬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본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행사와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충남지역본부가 서천군 한산면 마약마을을 찾아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마을 회관에 냉풍기 2대를 기증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120인분과 수박을 대접했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 3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연세대학교 학생 봉사단이 함께하는 농촌 초등학교 여름방학 교육 캠프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통해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